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야. 자, 김지성 씨. 야, 정말 안타깝네요. 네. 해봐, 멘트. 네? 네? 제가요? 네, 해봐요. 자, 여러분 더우시면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 스타킹 벗으셔도 돼요. 미남 사이에 도로! 쏘아티는 미남! 제가 지금 따라하는 자막을 넣는데 왜냐면 이준씨가 이준씨가 저도 하면 안 돼 저도 이거 앞뒤 자른 거 연기만 해! 앞뒤 자른 거 넣은 거예요 지금 아시냐? 몇 사람 잡아도 되네 왜 그러세요? 아니 고향 사람한테 앞뒤 자른 거 자 오늘 밤 힐링 캠프에 조금 오래된 총각 김광규 씨가 옵니다 여성 속옷도 자식이야 관람지점 웨이터 장돌뱅이 발목 잡고 어머나 화생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 일단 한 번만 서보자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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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63빌딩 사줄게 나 결혼을 했어! 지금까지 TV 일본 킹이었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씨 결혼 축하해요! 네, 드디어 이민정 씨와 이병헌 씨가 오늘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건가요? 어머. 그 행복한 결혼식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지난주 토요일 오후 8월의 신랑 신부 이병헌 씨와 이민정 씨를 만나기 위해 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들 매너남 이병헌 씨 신부 에스코트를 멋지게 해주더라고요 비표에 서주시면 되고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가 잘 어울리는 동화 속 왕자와 공주 같은 아름다운 두 사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신랑 신부가 통화에 노래 한번 꼭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취재진의 폭포 포즈 요구에 쑥스러워 하는 신랑 신부 그럼 하트를 먼저 해주세요 하트를 먼저 해주세요 하트 민망해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라 재치 있는 신랑 이병헌 씨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이게 결혼하는 건가 뭐 아직까지 믿기지 않아요 그냥 저도 꼭 무슨 제작 발표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무래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또 이렇게 같이 제가 집을 이사를 해서 같이 살았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감은 안 나도 마냥 좋은지 미소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결혼 전 이병헌 씨는 이민정 씨와 지인들을 초대한 특별 시사회에서 깜짝 고백 영상으로 프로포즈를 해 화제를 모았었죠. 사실은 갑자기 같이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끝날 무렵이 됐을 때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눈치를 좀... 제가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랬는데 살짝 알았는데 그래도 되게 감동적이어서 예,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프로포즈 당시 받았다는 반지를 자랑하는 신랑 신부 이민정 씨 부럽네요. 두 사람이 한 작품에 출연하는 것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잘. 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과 일적인 것을 많이 구분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저도 차기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부모님과 친구들과 저와 또 저희 회사와 상의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로 남편과 상의도 해보고 그런 네. 것들이 좀 달라지 남편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편이라는 네, 말 한마디에 얼굴을 보여주는 새신랑 이병헌 씨 남편입니다 남편 소리가 엄청 좋은가 봐요 거짓말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의논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마 각자가 관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막 해보는데 워낙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제가 이민정 씨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의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